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앰프로 녹음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맞아요. 이 세상 좋아졌어요. 네, 그렇죠. 이게 앰프를 우리가 뭐 마이킹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꼽고 바로 하드 레코딩으로 이쪽으로 그냥 꽂아주는 그런 식으로 오늘은 앰프 레코딩을 해볼 건데 오늘 하게 되는 앰프는 스파크입니다. 스파크.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마샬 헤드를 했었는데 네. 마샬 헤드 같은 경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했어요. 캐비넷 기능만 들어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체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은총 씨하고 같이 리뷰를 했었어요. 맞아요. 기어타임스에서 했었고 우리 그때 좋다고 했잖아요. 네, 노가다로 완성했던 바로 그 상상. 썸네일 진짜 미쳐버리겠네. 네, 이때 1월 19일 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이 앰프를 저희가 이제 오늘은 그 기탐이랑 전혀 다른 이제 렉탐식 접근으로 맞아요. 바로 레코딩으로 한번 사운드를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기계적인 사용법이나 기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탐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네. 가서 보고 오시고요. 기탐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바로 그냥 한번 쓱 스펙 훑어보고 그다음에 바로 녹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냥 한번 쓱 보겠습니다. 네. 네, expect more from your amp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게 40W짜리 오늘 할 거거든요. 우리 그때 스파크 미니도 했었는데 미니는 10W고요. 네. 오늘은 40W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톤들이 있고요. 압도적인 톤으로 더욱 스마트하게 더 재미있는 잼을 하세요 하고 앱도 나와 있는데 오늘 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가 없죠. 오늘은. 네. 이게 뭐 보이스 커맨드도 있었죠. 음성 제어. 그리고 여러 가지 톤 엔진.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쭉 내려와서 내장 네 튜너로 언제나 정확한 사운드를 탭 템포가 가능한 모듈레이션과 딜레이 페달 USB 레코딩 이게 지금 오늘 저희가 해볼 거예요. 그죠. 연주 영상을 녹화하는데 특화된 스마트 비디오 캡처 기능 내장 오디오 인터페이스 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즐거운 잼을 위한 네 자주 묻는 질문이 또 아래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스펙은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했죠. 네. 자, 이렇게 다 살펴봤고요. 오늘 사실 뭐 볼 게 없어요. 네, 뭐 예전에 다 봤기 때문에 그냥 요 기어 다시 한다 말씀드리려고 한번 훑어봤고요. 그럼 바로 이제 은총 씨가 미리 만들어 놓은 리듬에다가 쭉쭉쭉 스파크 톤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오케이요. 네, 갈게요. 네, 게인을 좀 줄여볼까요? 네. 요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가볼게요. 짠짠. 이게 최근에 제가 EBS 스페이스 공감 촬영하고 왔는데 네. 버둥님이라는 솔로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분의 곡 중에 신이 버린 아이들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세션으로 갔다 오신 거예요? 네네. 오, 이 곡이 참 연주하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곡이 생각나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제는 드라이브 백킹 한번 해볼까요? 드라이브 백킹 좀 더 강한 걸로 가볼까요? 네. 어이구 어떻게 좋습니다. 딜레이는 빠져 있고 그죠. 딜레이 빼야죠. 네, 가볼게요. 합니다. 네. 이건 하나 더 받아야 되죠? 네. 음흠. 네. 솔로? 그죠. 솔로 톤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괜찮네요. 가볼게요. 네, 마지막 무반주 아밍.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클린에다 놓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네. 하이게인 그리고 메탈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되게 편하죠.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앰프 사운드 자체를 바로 하드 레코딩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터페이스처럼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아주 편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네. 그 이 저희가 지금 이 헤드셋 요 단자를 연결을 해서 지금 이제 듣고 있는 건 한데요. 네네. 이 헤드셋을 빼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리가 스피커에서 납니다. 요런 모니터가 가능한 거죠? 네. 이게 너무 재밌는 기능이에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네. 이거를 냉정하게 말해서 음악을 모니터할 수 있는 정도의 모니터링이 되는 모니터 네, 스피커 뭐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죠. 이거를 사는 의미가 모니터 스피커도 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되고 기타 이펙터도 되고 이렇게 네. 나 이거 바꿔야겠다. 아 제가 사실 오늘 네. 사장님한테 마샬 그 네. 우리 일아트 자리 일아트야. 리뷰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했는데 이게 이 기능까지 되면 집에 이게 있는 게 더 낫겠는데? 아니 스파크 미니 가져가세요. 작은 걸 원했으면은. 아니요. 이 정도는 소리가 났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그러면 요거 딱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어, 왜냐면 미니도 좋긴 한데 그거는 너무 작더라고. 그치, 그건 좀 피지컬이 좀 못 받아주는 느낌이 좀 있죠. 이거 이쁘기도 이쁘고. 그렇죠. 이거 좋네요. 지금 진짜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페이스 대 기타 이펙터 대 모니터 스피커 대 뭐 그냥 정말 3인1.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작업할 수 있게 좀 해놔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해놔야 돼, 그지? 응, 있어야 돼. 근데 그러면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어쨌든 적당한 그 가격 어느 선에서는 내가 사두려고 했는데 이게 있으면 안 사도 되지 뭐. 그러네. 저는 사실 샀잖아요 그때 그 미니 퓨즈 조그만 거. 그래서 집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있는데. 어쨌든 급하게라도 할 수 있는 셋업이 돼 있는 게 진짜 작업실 나가기 싫고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때 되게 요긴한 그런 세팅이라 해놓긴 해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적으로 얼마나 음질이 좋은지 뭐 이게 다른 식으로 뭐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기타쟁이가 뭐 기타 작업하는데 뭐 스케치 정도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뭐 아, 어차피 스피커가 아쉬우면 이 뭐 일로 빼가지고 뭐 어떻게 연결하든가. 그냥 헤드폰으로 듣고 제대로 된 거 들으려면 작업실 나가야 되니까 어차피. 어차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정도의 기타 치는 사람이 홈 레코딩 셋업을 하기에는 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확 생각이 바뀌었나요? 생각하고 이거 USB만 연결하면 얘가 알아서 되잖아요. 이렇게. 네. 지금 한번 해보고 생각이 바뀌었네요. 여러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스파크를 오늘은 완전 그냥 이렇게 사운드를 듣는 렉탐식으로만 한번 활용을 해봤고요. 대단합니다 진짜.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홈 레코딩용 앰프 야마하 THR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알아봤더니 가성비가 더 끝내주는 앰프였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